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시작으로 다양한 차종도 소개하고 리뷰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GV80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BMW 330E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했었고 전기차도 리뷰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아우디 Q4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은 아우디 도곡 전시장에서 대여를 받아서 이렇게 가져와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차량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4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작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적당한 크기로 이 정도면 가족 단위로 타고 다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차량의 정확한 모델명은 아우디 Q4 스포트백 이트론 폴티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담겨있는 것처럼 되게 이쁘죠? 페블 스톤 그레이고 좀 이따가 실내도 보여드리긴 할 텐데 실내는 블랙시티입니다. 차량 크기 같은 경우는 전장 4590, 전폭은 1865, 전고는 1620입니다. 저는 전기차면 정말 다 빠른 차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8.5초더라고요. 그냥 무난하게 끌고 다니기 괜찮은 그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남녀노소 끌고 다니기 괜찮은 전기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차량이 생각보다 작지 않고 이 정도면 좀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게도 좀 있는 거 아니야 전기차이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무게는 2150kg 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전기차 대비 크기 대비 되게 괜찮은 무게이다 보니까 끌고 다니기 괜찮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2765, 이게 뭐 휠베이스가 넓은지 뭐 좁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숫자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좀 이따가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막 승차감이나 이런 것도 설명드리긴 할 텐데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앞에는 맥퍼슨 뒤에는 포링크 방식으로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옵션이라고 한다면 하이빔 어시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파노라믹 선루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20인치짜리 SV 스포크 그라파이트 그레이 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전기차 휠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되게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연기관 차량 이제 견주어 봤을 때도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세련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낮이라서 문을 열면 여기에 이제 아우디 로고가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건 제가 따로 자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 열면 아우디 로고가 여기 하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있으면 괜히 탈 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버튼으로 눌러도 되지만 발로 이렇게 킥모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열렸다가 닫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동식이다 보니까 제가 힘들게 이 더러운 부분을 만질 필요 없이 이렇게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거나 역시 닫을 때도 이렇게 킥모션으로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열리는 도어 형식이다 보니까 짐 자체를 적재하기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 용량은 한 520리터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냥 웬만한 짐들은 다 들어갈 것 같은 네, 그 정도예요. 제가 들어가보면 네, 대충 한 이런 느낌이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도 여기 이쪽 레버를 들어 올려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하단에도 네, 물건들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한 번 더 열면 네, 여기조차도 네,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꽤 넓은 트렁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실내도 구경을 해봐야겠죠. 딱 실내 운전석에 탔을 때는 이런 딱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전면, 이 센터 페시아를 포함해가지고 이 전면을 봤을 때 욕심부리지 않는 미래형 자동차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자체가 스포트백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S, 그 다음에 이 시트에도 S, 이쪽에도 S가 있고 중간중간 보시면 그 스포트백 S 로고가 종종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 자체가 약간 고성능 차량이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스포츠 스티어링 휠입니다. 더블 스포크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동그란 게 아니라 이런 약간 팔각형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잡았을 때 레이싱카 같은 그런 게임에서나 느꼈던 네,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주다 보니까 제가 이 차량을 운행을 해보면서 약간 재미있다?
네, 그런 요소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긴 밝아서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것도 역시 따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특히나 밤에 운행했을 때 그때 괜찮더라고요. 지금 카메라 보시면 아마 이 디스플레이가 가장 눈에 띄게 보일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가 약간 태블릿 형식처럼 생겼고 크기도 딱 태블릿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질감이 없이 편안하게 이제 조작이 가능하고, 저는 아우디 차량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몰아본 거는 처음이었는데, 이 UI UX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엄청 직관적이에요. 그냥 라디오면 라디오, 뭐 차량이면 차량,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메뉴가 이제 박혀져 있고, 그런 기능에 따라서 색상들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운행하면서도 막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제 차량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터치에 막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터치에 들어가 있으면 조작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이제 버튼 같은 것들을 이제 선호했던 거고, 근데 아우디 차량에는 터치로 조작할 거는 터치, 그 다음에 버튼으로 조작해야 될 것들은 여기 하단에다가 버튼으로 이렇게 조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를 올릴 때, 네, 여기에서 바로바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바람 쐬기도 가능하고 에어컨도 여기서 껐다 켰다 가능하고, 그리고 비상 지시는 같은 경우는 여기랑 이제 간섭이 없도록 여기 별도로 아예 큼직하게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다른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HUD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HUD가 아니라 AR 증강현실이 포함된 HUD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비게이션을 켰거나 아니면 내가 차선을 똑바로 가지 않을 때 그게 이 화면이랑 동시에 그 딱 위치에 떠가지고 막 알려줘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앞차 간격 막 이런 것들이 이 화면에 HUD에 나오거든요. 다른 차량보다는 훨씬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운전석과 이제 조수석,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이제 시트 등받이 막 그것들 조절할 수 없지만 짐을 더 실을 수 있도록 폴딩이 되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운영을 하면서 아니면 놀러 갔을 때 짐을 많이 실어야 될 때 그렇게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카플레이가 제가 띄워져 있잖아요. 근데 제 핸드폰은 제가 따로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네, 이 소리는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을 합니다. 제가 국내 차량들 보면 아직도 유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차량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솔직히 되게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무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어댑터 같은 그런 기기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수입 차량을 보면 이렇게 무선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편안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팔걸이 자체도 되게 괜찮고, 이렇게 핸들을 잡았을 때도 이 느낌도 되게 괜찮고, 웬만한 조작 버튼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뭐 기본적인 뭐 기어나 이런 것들을 만질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이대로 주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요런데 핸들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는 아예 별도로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버가 따로 빠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몇 번 제가 동작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실제로 운행을 했을 때 간섭이 없어서 괜찮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뭐 센터페시아 포함해가지고 이 콘솔 박스 여기까지 되게 여유롭게 버튼을 누르기 되게 쉽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는 좀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이쪽 물건 넣는 것도 되게 넉넉하고, 이어서 뒤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자리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운행하기 편하게 시트 포지션을 다 맞춘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랬는데 뒷자리에 딱 앉았을 때, 네, 여기 보세요. 주먹이 한 개 반? 네, 그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되게 여유롭고 이 정도면 되게 괜찮습니다. 머리도 안 닿아요. 네, 이렇게 머리도 안 닿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는 이렇게 선루프가 있다 보니까 개방감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다만 여기 의자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이쪽 허벅지가 좀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거 자체는 적당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타면 네,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제가 이제 카시트도 이렇게 설치를 해봤는데 카시트 여기 앞에 여유 보이세요? 네, 엄청 여유롭습니다. 여기 위에도 네, 걸림 없고 뒤쪽도 이 정도면 되게 여유롭다 보니까 카시트가 좀 어느 정도 커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네, 가족들이 타기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 전체적인 주행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전기차면서 배터리가 이제 하단에 이제 딱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무게감 있으면서 조용하고, 네, 그래서 약간 안정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 운전 보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그거를 고속도로 다닐 때마다 좀 켜고 다녔는데 완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이게 타 브랜드 제가 막 여러 가지 차량을 이제 몰아보면서 이제 느꼈을 때는 진짜 거의 못 쓸 정도의 그런 차량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우디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던 그런 차종들 중에서 매우 잘 동작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차량이 좀 막히거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사용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만들었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AR HUD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중에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화면에다가 이렇게 거리 감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운행하기가 확실히 좀 편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 모드도 개별 설정이 이제 가능하다 본데 이 피드백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승차감으로 했을 때는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데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나믹으로 했을 때는 되게 딱딱한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좀 재미를 느끼기에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막 진짜 고성능 차량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 탔을 때 이제 가족 단위로 움직일 때는 승차감 모드로 다니게 되면 네,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에요. 방지턱도 굳이 내가 막 멈추면서 넘어가지 않아도 편안하게 이제 넘는 네, 그런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여기 장착되어 있잖아요. 확실히 이걸 딱 잡아서 이렇게 차량을 돌릴 때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 위쪽이 이런 D형식으로 이렇게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게 또 이제 계기판을 보는데 또 괜찮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 이 운행에 정확하게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다이내믹 모드로 변경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달려도 좀 안정감이 있죠.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전기차라고 하면 이제 팍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내연기관 차량을 모는 그런 느낌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프락셀을 밟아도 막 진짜 막 그 이질감 있게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싹 밀고 나가는 느낌. 그 느낌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커브도 이렇게 원만하게 잘 돌고 제가 운행하면서 이제 계속 느꼈던 그 느낌을 말씀드리면 전기차인데 그 전기차 하면 그 특유의 딱딱함 있잖아요. 그게 덜 느껴져요. 그래서 편안하다? 요걸 이제 자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앞에 또 방지턱. 방지턱을 그냥 넣으면 네, 이렇게 스무스하게. 방지턱을 스무스하게. 제가 이제 반 전기차.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제 몰고 있잖아요. BMW 330e 그 차량 그거는 약간 딱딱한 편이에요. 그래서 방지턱 앞에서 확실하게 브레이킹을 밟아주고 멈춰서 넘기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오 아우디 차량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지 몰라도 되게 편안합니다. 차량 자체도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고 조금 더 다양한 이제 그런 코스나 아니면 다양한 장소에서 운행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 좋았을 텐데 일단 대여 기간이 막 그렇게 길진 않다 보니까 촬영 장소 근방에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전기차를 구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차량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운행하는 내내 만족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고민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아마 모든 자동차 리뷰를 다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리뷰가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리뷰를 진행한 방식은 제품 리뷰 진행하듯이 그렇게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연기관 차랑 전기차를 두고 이제 고민이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리뷰를 진행한 아우디 Q4 e-tron 네, 이것도 고민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아우디 Q4 스포트백 e-tron 40 프리미엄 차량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